아니 뭐 표시가 있었어? 야 탐정카드 발동. 표시가 있었어 뭔가? 뭔가 있었어? 아무도 없지 않았어? 지워줘야 다음 건물이 또 나오나? 다음 사람이 또 나오나? 뭐 있었어요? 김댕댕님 고맙습니다. 토끼장주인님 고맙습니다. 뭐 있었어? 뭐야 바위검. 엑스칼리버 패러디네. 주시자. 이거 좋다. 횃불. 오 막기 좋은데? 개좋은데 이거? 죽도. 흑장미칼. 광기의 반지. 이거 아까 있던 거? 아 아니구나. 아까 다른 거였구나. 광기 약간 알약이었나? 아 레벨업 안 했다. 나가자. ESC? 아 이거구나. 아 도망치시... 도망치시겠습니까? 빡치네. 이거 치킨을 포기하시겠습니까? 보다 빡치는 내용인데 이거? 배그할 때 진짜 빡쳤는데 치킨을 포기하시겠습니까? 누구세요 저거? 좋아. 체력 80% 있을 때 좋아. 대시도 잘 나온다 이제. 근데 이게 던전에서 나오면은 아이템을 잃어버리나? 들어갔다 나 들어. 오, 처음 보는 던전인데 이거는? 오 뭔가 바뀌었어. 미묘하게 쇼쇼드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. 소리 한번 질러봐. 스크림 스크림 스크림. 와! 아 너무 진텐이었나 방금은? 아 쪽팔리네. 누구세요? 아 체력 채워주는가 보다. 하트 패신 거니까. 체력 80% 회복이야 제가? 아, 니 누나가 최종 보스야 혹시? 다 있어? 어디 가나? 어휴 깜짝아. 템 개수에 따라 경험치를 주냐고. 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. 어 죽도! 야 뭐야 날 없이 개좋아 보이는데? 아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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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아 요런 느낌이야? 아 그지 그지 그지. 아 요런 느낌이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단발광 클리어. 나와 나와. 아야 진짜 개 힘들어. 아 오케이. 저 아래 가서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. 와봐 어 저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. 근데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것 같아. 박달나무 쌍담보 푸르르르. 이게 아 근데 솔직히 이게 동속 빠른 거 아니야? 저 죽도보다는? 그렇지 않아요? 죽도보다 이게 동속 빠른 거 아닐까? 지금 생각해보는데 죽도를 쓸 이유가 있나? 괜히 팔 아프게? 그렇지 않냐? 쓰지 마세요 죽도? 아니 아까 누가 시청자가 죽도 좋다며. 여기 태세전에 빨라. 님들께 통일이 안 돼 왜. 뭐야 이건. 요거는 가는 것까지가 이게 고난이구만. 한 발씩만 쏴봐. 어 에임 구대기 쏴봐. 헛? 설마? 미세먼지 헛? 이러고 그래 이런 거 써야지. 아 전투 중에 열 수 없어요?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잡냐 근데? 어 때려치네? 정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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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리. 아 아이템 다 떨구네 진짜. 어! 잠깐만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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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핫! 가서 밥 먹자. 그리고 얘 끼고 최대 체력 플러스 10. 근데 이거를 빼고
이거를 먹고 이거를 끼면 이득을 보나? 아 기본이지. 게임 짬이 언젠데. 그쵸? 오씨 이 맵이 은근 어렵네. 쏴 빨리 쏴. 야 이거 오수 잘하는 사람들 잘하겠다 이거. 그 리듬 게임 있잖아 마우스로 하는 거. 이거 뭐 어떻게 뭐 올려놓을 방법이 없어? 아직 쓸 줄 모르는 거야 나? 그렇죠? 아직 쓸 줄 모르는 거야?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 하는 사람들 유저 대부분이 이거 BGM 꺼놓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? 이제 좀 먹자. 이번 판은 좀 먹자. 공격 속도. 공격 속도가 빨라야 되지. 그치? 태도를 잘 쓰려면 공격 속도 올립니다. 894원. 안 쓰는 무기 팔라고? 여기서 파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. 거기다가 왠지 태도면은 감정 공격이 붙어있어야 멋있을 것 같은데. 잠깐만. 그럼 안 쓰는 무기 팔라고? 여기서 안 못 팔잖아 어차피. 그쵸? 이따 다시 오자 밥 먹으러. 이거는 아까 갔던 거니까 뭐 그렇게 호! 아! 뭐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바로. 오케이 좋아요. 글라디오스 스킬이 있다 이거는? 15초 동안 위력을 늘려주면 돈 쓰는 건가? 이거 돈 쓰는 거? 돈으로 쓰는 스킬인가? 아 그냥 15초 쿨타임이 45초라는 거야? 쿨타임 어디서 보냐? 어? 스킬 쓰고 바꿀 수가 있네? 보스 잡을 때 이거 스킬 쓰고 이걸로 갈까? 이거 때리 호호호 됐다. 잡몹 다 잡고 잡몹부터 잡고. 저 돼지야 개돼지 일로와. 호호호호. 오케이 개돼지 잡고. 호 스크림. 아 제발. 호호호호호. 아 한 대 맞았다. 근데 생각보다 세다 애들이. 아, 왼쪽 아래 현황 타이머 아니냐고? 아, 님들 안 보이겠구나. 호이. 음식점을 들렸다. 돈을 좀 모았지? 2144원. 음식점은 맨 마지막에 보스 잡기 전에 돌리자. 지금 무리하지 말고. 아니 무리라기보다 뭐야 나 방 숙였니? 100골드 내려가고 푸시고 호이 호이. 그러지 요게 밀당이지. 요게 아주 오 깜짝아 누구세요? 이거 팔자고 했지 아까부터. 키디가 아이템 팔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더라고. 팔고 죽도 팔고 안쓰고 위력의 부적. 이거 사자.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아. 이거 사자. 이거 사고 눈물처럼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. 아직 많으니까 다 돈 다음에 음식점 한번 들렸다가 보스 잡으러 딱 가면 어? 피도 채웠네. 호이 한 번 안 말했어. 두 번 말했어. 눈물 철퇴 뭐냐고? 맞으면 눈물이 찌그마는 철퇴겠지? 원래 학창시절에도 맞을 때 약간 뭘로 맞느냐에 따라서 눈물의 정도가 달랐거든. 아씨 진짜 제발 오씨. 나는 그게 제일 아팠어. 그 대걸레 자루로 맞는 게 제일 아팠다. 호이 골프채로 맞아본 적이 없고.
이거 갖다 팔자. 그리고 아 근데 맞다,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야 경험치를 준댔지. 아 근데 이번 판에 좀 멀리 가고 싶어. 내가 왜 이거 이렇게 하냐면은 이번 판에 좀 멀리 가는 게 목표라서. 단무지가, 단무지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? 그거 나름 신선한 경험 아니냐? 그러면? 나름 어디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경험 아니야? 천옷, 방어력? 해피. 그리고 70, 피가 70인데 솔직히 70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. 그쵸? 딜을 올릴 걸 찾아보자. 딜 독으로 가? 독으로 가? 독 가고 2600원 남았거든? 딜 평타딜. 위력 먹어야죠. 평타딜 올리고. 아 이게 이래서 먹을 걸 조절을 잘해야 되네. 지금 배불러서 못 먹어. 아니 살다 배불러서 못 먹는 사람도 처음 보네. 님들 배불러서 못 먹어본 적 있어요? 이상하다. 그게 가능해? 이거 너무 이분 영화를 많이 본 거 아니야 제작자분이? 사람이 어떻게 배불러서 못 먹을 때가 있지? 이해할 수가 없네. 어? 아 이거 보스 아니네? 3층에 보스 나오나 보다. 아니 랜덤인가? 보스 나왔네. 나와라.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 이게. 아 이거 개싫어 이거 진짜. 이번엔 깨겠다 솔직히. 그렇죠? 야 그냥 저 레이저빔 쓰는 패턴은 피하자. 이렇게 한이 왼쪽 거 들어가 있으면 하나 남았잖아. 개꿀 아니야. 오케이 이해했어. 얘는 이제 공략법 끝났어. 요 피, 뭐 손에서 삠삠 하는 게 피하기 전. 오 아름다워. 내 지향이야. 떼레댕. 아 뭐 개 쓸데없는 거. 해골왕의 대검. 리치킹? 티거스의 망치. 아 개 쓸모없어 보이는 건데 이거 왠지 좀 예능템일 것 아니네요? 오모나. 아 이거 퍼거스! 마비노기 퍼거스 패러디한 거구나. 그치? 손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.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. 그거지. 아 이해했다. 야 그거네. 폭한지대 4층이죠? 8층까지 가면 재단 이용할 수 있다고 했. 아 그거구나. 다 단박에 이해했어. 70, 30 남았거든요? 30 남았으니까 위력 40짜리고 크리티컬이 굉장히 높아졌어 지금. 크리티컬 더 올려. 이러면 크리티컬이 몇 퍼야? 지금 29.4%. 좋아 훌륭해. 나도 옛날에 마비노기 할 때 퍼거스한테 많이 낚였었는데 퍼거한 날 맨날 그 수리율 98% 해놓고서 맨날 무기 빠져먹고. 뭐야 법사야 이거? 와 왜 봐서 맞아주냐 헤드야. 필리바 잘하자. 한 판 뭐 몇 마리 잡는다고 금방 차진 않다. 4차다. 수시로 가서 먹자. 밥 좀 수시로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게임. RPG네 RPG. 어휴 어휴. 뭐야 왜? 조졌다 야. 어휴 제발 씨. 어휴 잠깐만. 어휴. 어휴 법사 극혐. 이십. 이제 70%야? 그래도 양심적으로 많이 수치가 바뀌었네요. 기영아 잘하자. 아 근데 그에 비해 메이플스타 기영이 이제 접었어. 개명했어. 글라디우스 또 먹었네? 날라오는 거 부술 수 있어? 아 그래요? 오케이 해볼게. 날라오는 거 부숴볼게.
몰랐네. 밥 먹으러 가자.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한참 남았네. 15초 남았어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아유, 저거 한 대. 아, 그 타이밍 진짜. 가서 밥 먹고 오자. 또잉 또잉. 올라가고. 어, 나 이거 가지고 싶었어. 이거 하면 박제가 도와준대. 해피 2 솔직히. 해피 이거 쓸모 있냐? 좋아. 어, 귀여워. 어, 내 취향이. 어, 뭐야, 박쥐가 미친 미사일 써요? 내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한 친구잖아 이거. 박쥐가 미사일 쏘는데? 나보다 나은데? 이 게임 아이템 모으는 재미나 이게 로그라이크 게임이 재밌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.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가 모르잖아. 아, 근데 박쥐 데미지가 세진 않는다. 야, 내가 잡아. 야, 어그로 끌어봐. 그래, 쳐. 쳐 아래로. 아, 요즘 쓸데없는 새끼. 아, 내가 공격할 때마다 때리네. 그게 아니라. 아, 오, 야야, 잠깐만. 오, 씨. 아, 아, 잠깐만. 아, 아. 자, 밥 먹으면 돼. 밥 먹으면 돼, 헤드야. 아, 내가 공격할 때마다 때리는 거. 공속. 아, 또 이 조합 나왔네 이거. 아, 미코 쓰는 조합 나와 버렸다. 아, 우리 팀 아 몹인 줄 알았네. 나팔총, 나팔총 솔직히 좋았는데 그쵸. 은반지 돈이 너무 많다 이거. 이제 가지고 나가자 이거. 경험치 레벨업 해야지. 나 30 찍어야 어쨌든 대시를 많고 쓸 거 아니야. 일단 무조건 이건 마셔야 되지. 토마토 수프. 아, 못 먹네. 뭐 이렇게. 아, 뭐가 좋아요 님들? 단코한 소스 밀트볼이랑 매운 소스 밀트볼이랑 양파 소스 밀트볼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근데 솔직히 밀트볼은 좀 달달하긴 해야 돼. 그래서 매운 거야 혹시? 아, 그래? 달달. 아, 알았어. 아, 단호하네 사람들. 아, 안 통하네. 응? 이거 안 열려 있지? 이건 뭐예요? 아, 드론 그구나. 매운 게 좋아? 아, 사람들 취향 특이하네. 이건 뭐, 손쇠네? 오! 이거 미묘하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, 잘. 이건 좀 미묘한데? 부메랑보다 편하긴 한데, 솔직히 부메랑보다 딜이 높은 것 같진 않은데? 그치? 와, 이거 봐! 와, 이거 봐! 와, 이거 봐, 님들! 와, 이 더럽고 악마 같은 게임, 진짜! 와. 현삭반지, 현삭반지. 뭐, 이거 껴야 돼, 껴야 돼, 껴야 돼. 뭐 빼, 뭐 빼, 뭐 빼? 이거 빼, 이거 빼. 루비 목걸이 빼고. 이거 빼. 와, 악마 같은 게임, 진짜. 그치, 부메랑이 더 좋지. 부메랑이 더 좋은 거 같지. 님들이 보기에도 그쵸. 그리고 일단 깐지나잖아. 비, 비대골? 던져. 이게 부메랑이 좋은 게 던져놓고 내가 딴짓을 할 수가 있어. 봐봐, 이렇게 던져놓고 딴 무기로 쓸 수가 있어서. 뭐 개많네 여기서.
아 진짜 제발 제발 형 제발 내 진짜 잘못했어요.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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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게 살게 착하게 살게 착하게 살게. 어떡하지? 근처에 먹을 데 있나? 잠깐만 이건 좀 아닌데? 담쉬를 써볼까? 에이 집어 치워. 어떡하지? 너 뭐에 이렇게 많이 맞은 거야? 아직 밥 먹는데 어디지? 밥 먹는데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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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갓! 아, 정말 감층으로 가버리고 싶다. 밥 먹는 곳에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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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오! 야! 어머니, 아버지. 오, 잠깐만. 관통이야. 아, 잠깐만 이 새끼야. 아, 여러분 왼쪽 오른쪽 하나만 골라봐요. 왼쪽 오른쪽 하나만 골라줘요, 여러분. 왼쪽 오른쪽 하나만 골라줘요. 밥 먹어야 돼, 밥 먹어야 돼. 왼쪽 오른쪽 하나만 골라줘. 왼쪽이 많네. 왼쪽이 좀 더 많지. 아, 밥 먹는 손? 밥 먹는 손? 와, 아, 아 이거 팔아서 뭐하냐 이거? 바위검 이거 좋아 보이긴 한다. 아, 팔아서 뭐하냐 이거? 가지고 나가 경험치 모아 경험치. 아 여는 순간 몹이 딱? 아니야. 여러분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. 여러분. 아래? 우와 누구세요 아저씨? 전문의 얼굴이건 검을 드는데 익숙한 걸 보아하니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만나보구만. 그래 가. 어쨌든 NPC를 구했다는 건 엔딩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? 아 개꿀 개꿀 개꿀. 오 개꿀 개꿀 개꿀. 오케이 피 5차 써. 그거 참 굉장한 도움이다 여러분. 아 여기 아니면 여긴데 진짜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. 여기 아니면 여기였거든요. 진짜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. 밥 먹는 곳에 위로 뚫린 곳이 없었다는 건 여기에 일단 위로 뚫린 곳이 없다는 건 이쪽이 확률이 크다는 뜻 아니야? 봐봐 여기는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해요. 하지만 여기는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이 좀 더 유리한 거지. 사실 둘 다 아닐 것 같아. 오, 오, 오. 오케이 땡큐. 어 재단이야 재단. 아 밥집 아니네 조졌다. 긴장해. 어? 그냥 보내주네. 어 개꿀. 누나 보고 싶었어요. 밥내나 죽을 뻔했어. 아 근데 또 운동이 안 되네. 운동을 어떻게 뭐 이거 배를 빨리 꺼지게 하는 방법이 없나? 올라가면 적 나와? 운동을 할까 조금? 이러면 20이 비었을 거 아니야 그쵸? 방 다 돌았잖아 지금. 그럼 이제 더 이상 배가 안 꺼질 거 아니야 그쵸? 다 돌았잖아. 밥을 먹을까? 그냥? 밥을 한 번 더 먹을까 우리? 밥을 한 번 더 먹는 건 어때? HP 회복을 지금 솔직히 피 별로 없잖아. 좀 있으면 보스인데. 라즈베리 쿠키 이거 먹고 있으면 왜 갑자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. 어쩌겠습니까 서브웨이 중이네요. 가자 이거 먹고 보스 잡으러 가자. 이번 판 보스가 맞나? 8층
아 보스다. 삐삐 왔다. 삐 왔다. 음식점에 돈 기부할 겸 돈 다 써서 보스 도전하자. 아 딱 보니 보스야 이거. 오 예뻐. 약간 테일즈 이브 오브 퀴즈 느낌. 뭐야 이게?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이거? 내가 뭐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? 내가 뭐랑 싸우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? 와 뭐 탄막 와 탄막 슈팅 게임을 하고 있어. 글로마, 으아, 어머니 아들 살았습니다. 나 진짜 긴장했네. 진짜 긴장했네. 와, 개 멋있다 이 무기. 빙결 공격 100%래요. 아, 진짜 긴장했네. 이거 뭐야 이거? 아, 적으로 떠 있는데 이거? 아, 진짜 힘들었다. 야 그래 이틀째 맞나? 이틀째 3치기면 나쁘진 않은 것 같.. 7치기면 나쁘진 않지 그치? 아직 레벨 11인데 뭐야 저거 팅커벨인가? 우와 상자 뭐이? 아 서큐버스 누나야? 아흠 한대 맞아볼까? 뭐 먹었는데 이거 뭐예요? 이거 보조 공격 어떻게 해요 근데? 비차님 고맙습니다. 이거 보조 공격 어떻게 해요? 꼈는데? 이거 뭐야? 아 뒤로 올라가는 거? 아 그래? 오케이 아 3티야? 아 근데 두 번째 턴 자살 아니었냐? 아흠 아니 말고 아저씨 좋은 거 팔아요? 타워실드 이거 별로 쓸모없어 보이더라고. 일단 가지고 갑시다. 오 깜짝아. 아우 야야야 이건 아니지. 아, 너무 이거 판정이 사실적이잖아 이거. 귀엽다. 얘네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아 귀여워 리자드맨. 아 귀여워. 못 올라오지? 뭐 던질라 하는데? 여기 위로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? 아니네? 왜 있는 걸까? 와 이게 맞네? 어 이게 맞네? 이게 맞네? 어? 재밌네? 아, 또 음식점 누나 만나야 될 것 같은데. 광기의 부적. 딜을 이거를 빼고 그러면 이걸 올립시다. 솔직히 한 대 맞기 전에 잡는 게 답인 것 같거든요. 혈석 반지도 있겠다. 미라의 거울. 처음 보는 아이템이다. 어보자. 맞을 시 공격한 적에게 중독 상태 이상 부여. 박쥐 빼자. 박쥐 좋아? 좋은 거야 박쥐가? 확실해?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? 배고프지? 아 근데 배고프긴 한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야 돼서 지금. 아 더 가볼까? 35면 더 가봐도 되겠지? 아 불안하게 생겼냐 맵이 왜 이렇게? 어 뭐야 맵 끝났어? 아니지?
일단 좀만 더 돌아보자. 먹을 거 나올지 어떻게 알아. 이거 분명 잡으면 하나 더 나온다? 왜들 뭐?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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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! 잠깐만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지? 와! 왜 그때 밥을 안 먹었냐고? 왜? 왜 안 말렸냐고? 어? 왜? 왜 안 말렸어요 여러분? 내가 그때 왜 밥을 안 먹겠다고 했을 때 왜 밥을 안 먹도록 왜 아침 식사를 빼먹으면 안 되냐고 안 말렸냐고.